뭐 아니 눌러주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접고 스타트 동작은 어깨와 전신의 긴장감을 풀고 릴렉스하게 앞으로 갔다가 반동을 주고 출렁거릴 때 왼발 디디고 연속 동작 하겠습니다. 아, 출렁거릴 때 디디고 백스윙하고 왼발 디디고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프 스윙에서 저 가죽 묶음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가게 스윙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루키루키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박선홍이고요.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는 쇼호스트 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희님은 골프 네.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 조금 2년. 넘은 것 같아요. 아까 거짓말했어요. 2년이라고. 2년 정도면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니까 네. 한창 재밌을 때. 힘들어요. 그쵸, 힘들죠. 골프가 안 늘어요. 골프가 안 늘고 화가 많이 나고 아프고 이게 맞아요. 스포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든 운동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인생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고요. 내가 이 공만 보고 이 공을 치려고만 하는데도 안 맞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습장 가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공만 맞춰야지, 이 저 공만 때려야지, 저 공을 부셔야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더 안 맞게 됩니다. 맞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인스윙, 연습. 연습, 네. 연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연습장 가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뭐예요? 혼자 가잖아요. 영상을 못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화만 내고 있는지 모르신단 말이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릴 루키루키 메가휩입니다. 네, 맞습니다. 빈 스윙 연습을 통해서 내 스윙의 리듬, 템포, 밸런스 그리고 탑의 위치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메가휩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루키루키의 메가휩 가격과 혜택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너가 올라가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벤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무료 배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5만 원 이상으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인데요. 저희가 아마 트라이 휩 말고는 다 5만 원이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왕이면 트라이 휩, 비거리 휩도 물론 너무 좋지만 오늘은 메가 휩으로 하셔서 네. 하나하나 다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내 위치와 몸의 밸런스, 리듬감을 다 찾으실 수 있는 메가 휩으로 하셔서 무료 배송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 인증 이벤트고요. 여러분 구매하시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구매 번호, 주문 번호까지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세 분 추첨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요 골프 스틱. 스틱 연습 도구 그리고 비거리 로프 치킨, 라이트 치킨잉 교정할 수 있는 도구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맞습니다. 시중가 3만 원 요것만 하나로 3만 원 네. 오늘 메가휩 자체 가격 자체가 119,0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요 사은품만 하더라도 3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선이 10만 원이 깨져요. 네. 체감가는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연습 도구를 찾고 계셨다면 비거리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은 메가휩으로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벤트이긴 한데요. 네. 여러분 채팅 저희가 오늘 루키루키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루키루키 키워드 입력해서 소통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뽑죠? 세 분 뽑습니다. 다섯 분 뽑습니다. 다섯 분? 세 분 아니에요? 다섯 분.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쏩니다. 맞습니다. 요거 커피 쿠폰도 받아보셔서 네. 시원하게 한 잔 들고 연습장으로 메가힙과 함께 달려가 보시는 거 오늘 어떨까요? 네. 가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가격이 오늘 사실 할인가가 거의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20%? 30%? 여러분 저희가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이요 루키루키 메가 휩인데요 오늘 무료 배송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고 11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제품이 총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비거리 휩이고 동일하게 무료 배송 79,800원 마지막 드라이 휩 이 제품은 5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료는 3,000원 따로 붙지만 39,800원에 정말 가성비 좋은 실내에서 연습하기 좋은 도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루키루키 방송을 왜 기다렸는지 이제 공개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짜라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로님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입을 개발한 네? 석윤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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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서균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프로님께서 30년의 어마어마한 구력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프로님께서 이 메가휩을 개발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특허까지 있는 걸 받으셨다고요? 네. 어? 어떻게 하다가 메가휩을 개발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예. 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품을 가지고 와서요. 예.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골프 샤프트 끝에다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가죽 묶음을 이렇게 링 형태로 연결을 했고요. 네. 손수. 하나하나. 그렇죠. 예. 수공으로 네. 전부 다 이렇게 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가운데 이렇게 좀 컬러가 좀 짙은 컬러가 있죠. 네. 요 안에 지금 숨어 있는 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싱이 있어요. 오. 그래서 무게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네. 무게감을 저희가 더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연결 고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그 빠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아주 그냥 특수 강철 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그 스피드를 갖고 있는 프로들 오. 스피드를 그 시험을 네. 통해서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와.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이걸 만들게 된 게 네. 그 골퍼들이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또 뭐 복잡한 뭐 뭐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밸런스가 다 깨져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일체적으로 골퍼들 그 몸에 또 체형에 맞게 몸에 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일체감 있는 스윙을 통해서 내 스윙을 만들어주는 오. 내 몸에 맞는 네. 내 스윙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기입니다. 맞아요. 사람마다 네. 체형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팔다리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프로님이 하는 자세를 제가 똑같이 따라한다? 과연 그게 제 스윙으로 나올까요? 근데 이 메가힙을 사용을 해보니까 저한테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찾기에 너무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집에서 혼자 했을 때 제가 맞는 자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래서 프로님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짜 레슨이요. 공짜요? 네. 프로들한테 공짜는 없어요. 아, 좀 나중에, 보여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레슨비 따로 받을게요. 아, 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한번 네? 그 하는 걸 보고 네? 제가 한번 테크닉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제가 또 나름 또 2년에 그래도 쳐봤으니까 2년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오, 프로님 여기 앞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예. 네. 편안하게 한번 두세 번 이렇게 해보세요. 볼까요? 자. 오. 근데 또 폼은 또 예쁘지 않아요? 근데 예뻐요. 뭔가 저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이 가죽이 언제 휘날려야 되는지 그게 잘 인지가 안 돼요. 예. 제 나름대로 던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자, 우선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봐주시면 될까요? 사이드에서 네, 네. 이 어드레스 할 때 연습기는 네. 이렇게 바닥에 좀 닿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리딩을 좀 줬다가 왼쪽에 체중을 네. 주고 네. 네, 체중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하체를 잡고 잡고 상체를 부드럽게 예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가 할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채끝이 네. 저 바닥 쪽으로 향하고 바닥 이 팔꿈치가 네. 저 왼쪽 앞꿈치를 향해서 잡아 당겨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둘, 셋. 그리고 던집니다. 오. 예, 예. 그걸 느끼면서 예. 프로님이 자꾸 제 카메라 가리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 이게 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저 예쁘게 나오려고 머리도 따고 왔는데. 아, 예. 자,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갔다가 부드럽게 던지고 어때요? 다시 한번요. 두세 번 몸 앞에서 과감하게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과감하게 빠르게 더 빠르게 원, 투, 슛 더 빠르게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
뭔가 달라진 느낌. 아니 근데 저는 예. 회전할 때 유연한 편인데 회전이 잘 안 되고 예. 던질 때 이 임팩트가 잘 안 맞는 편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공 항상 엎어치고 공 여기 가고 그래요. 안 가요 앞으로. 네,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그 물어보신 네. 것 중에서 네. 언제 그 다운 스윙을 전환해야 되느냐를 네. 물어보셨는데 그걸 제가 빠뜨렸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스윙 탑까지 네. 가보세요. 편안하게 가고 여기 그 오른쪽 네. 골반의 힌지라고 그래요. 네. 더 이상 안 가질 거예요. 백스윙 때 더 이상 네. 안 가지게 될 겁니다. 요 안 네. 가질 때와 이 채찍 무게감이 출렁거리는 타이밍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때가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예요. 아~ 예. 그걸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힘세가지고 우리 프로님이 또 채찍질 예. 당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예, 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거기 타이밍 그렇죠.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어때요? 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너무 좋아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빈스윙 연습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다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골퍼분들께서 그렇죠. 공만 있으면 그 공만 그렇죠.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빈스윙을 예, 빈스윙을 하는데 네. 이건 일단 그 부드럽고 유연하잖아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없어요. 그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너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직접 보다니. 예. 이게 다른 골프채처럼 네. 그 헤드 무게감이 여기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어깨나 팔에 긴장감을 예. 풀고 릴렉스하게. 네. 그다음에 대신에 하체는 단단하게. 좀 견고하게 잡고. 갑니다. 네.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갈게요. 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이 이루어지고요. 봐요. 다시 한 번요. 부드럽고 천천히. 와우. 그리고 피니쉬를 잡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원, 투. 피니쉬까지. 오, 예, 여기까지. 예, 예. 오, 멋있어요. 예, 괜찮습니까? 네, 너무 예, 예, 멋있어요. 예, 예. 아, 이래서 구령이 무시를 할 수가 없네요, 프로님. 그럼요. 예. 너무 멋있어요. 저 부단한 연습만이. 네. 예.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선생님에게 한마디.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프로테스트 볼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예. 그럼 프로님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방송 저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디 가시나요?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제가 올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요거 말고도 또 골퍼들에게 또 유용한 또 연습기를 개발하러 네?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출발!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격과 구성 또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루키 메가휩 방금 우리 프로님께서 보여주셨던 도구인데 제가 집에서 연습해 보니까 너무 가볍고 이 클럽의 무게를 느끼기에 너무 좋은 도구 같은데요. 11만 9천 원의 무료 배송. 자, 이어서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네. 또 저희 메가휩뿐만 아니라 비거리 휩 그리고 저희 트라이 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비거리 휩 같은 경우에는 79,8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라이 휩 아주 잘 나가죠. 안 그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격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래도 무료 배송까지 함께 누려보시려면 네. 1번 메가휩으로 함께 네. 보시는 게 오늘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거리 휩과 트라이 휩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트 길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고 옵션에서 선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메가휩을 정말 강하게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인 이유가 이게요, 딱 보기만 해도 그립부터 시작해서 그냥 고급져요, 도구 자체가. 그렇죠.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네.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우리 프로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헤드 부분이 가죽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있는 이 테슬과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기가 이제 또 핵심이에요. 네. 여기에 무게추처럼 무게를 우리가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 테슬 부분인데 네. 이게 D자형으로 링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기존에 원래 사용하던 연습 도구들은 네. 이게 헷가닥 넘어가고 맞아요.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휘두르고 다시 얘를 풀고 나서 써야 되는데 D자형으로 고급스럽게 엉키지 않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휘두르더라도 네. 전혀 무리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선홍님 제가 네. 지금 감동한 이유가요. 저는 사실 그 고리까지는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보통 저도 루키루키 도구들을 가지고 연습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의 도구로 연습을 하면 걸려서 진짜 하나 풀고 했는데 또 걸려요. 물론 제가 스윙을 잘못했겠죠 여러분. 잘못했겠지만.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럼 안 되죠. 그렇지만 근데 이게 D골이라서 D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더 편하게 저희가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네. 카본으로 직접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내 채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감을 더 살려줘서 네. 쓰신 다음에 연습 도구로 쓰시다가 그 다음에 내 채를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이 느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짜잔 그립 부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립도 짠짠해요. 짠짠해요. 우리 장비빨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2030 특히나 이제 골프 치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장비빨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그립 네. 같은, 새 장비 같은, 새 거 같은 느낌 못 잃으시는데 네. 이 루키루키의 메가 휩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완전 새 그립으로 되어 있어서 연습부터 기분 좋게, 빈스윙부터 기분 좋게 오늘 연습장 내가 나쁘신다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 삼겹살님 집에서 연습하시기 너무 좋은 도구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리뷰를 보시면요. 여러분 실내에서 연습하기 좋아요. 혹은 뭐 빈스윙하는데 내 스윙의 리듬을 찾기 좋아요. 혹은 임팩트를 느끼기 좋아요. 너무 다양한 리뷰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상세 페이지 보시고 또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루키루키 보시고 원하시는 도구를 같이 결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밤양갱님도 맞아요. 잘 되어 있군요. 장비빨이에요. 네. 우리 밤양갱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장비빨이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습 도구들도 점점점 찾으시는 분들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찾아보시는데 그게 바로 메가 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비거리 휩이나 우리 트라이 휩 숏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실내용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집 안에서는 이걸로 우리 집 가구들 눈치 안 보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분들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분들 네. 눈치 보지 않고 실내에선 숏폼으로 되어 있는 비거리 휩과 우리 트라이 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롱폼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트라이 휩이나 비거리 휩 롱으로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메가 휩이라는 거. 그립도 쫀쫀하고 샤프트도 카본에 테슬 부분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엮어서 나온 이 네. 메가 휩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 우리 골퍼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리듬, 네. 밸런스, 백스윙 탑, 자세. 사실 우리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쓸 게 없어요. 어드레스 시작하죠. 공의 위치 봐야 되죠. 그리고 내 팔에, 내 손의 위치 다 봐야 되죠. 네. 팔이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하다 보면 결국 이 공 치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요. 맞아. 그래서 연습장 가시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맨 처음 딱 타석에 서신 다음에 공 하나는 그냥 쳐보세요. 내 느낌이 오늘 어떤지, 내 컨디션이 어떤지, 지난주에 잘 맞았던 공이 오늘 돌아왔는지 느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요거 메가 휩 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 제가 한번 써봐도 될까요? Yes, sir. 자, 우리 타석에 딱 서셔서 처음에는 공 하나 그냥 치셨죠? 요번에는 이 메가 휩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테슬 부분이 닿아도 처음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가서 힙인지 그리고 출발 요걸 느끼시면 처음에 우리 PGA 선수들 그리고 LPGA 선수들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채찍질. 샬로잉한 네. 그 자세를 통해서 채찍질이잖아요. 네. 이 채찍질을 느낄 수 있는 게 메가 휩. 어떻게요? 요렇게 한 번 더 여기서 갔다가 반동 주고 이렇게. 와 채찍질
채찍 소리 안 나시나요? 와요, 찰싹! 아직, 아니, 아직 한참 부족해요. 하지만, 요걸 매일같이 연습장 가셨을 때, 내가 내공 치기 전에, 하나, 둘, 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오늘 내 자세가 어떤지, 내 공의 컨디션이 어떤지, 내 자세의 느낌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신 다음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선언 언니, 근데 제가 사이드에서 보는데 네. 엄청 프로님 같으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네. 앞에 계시는 프로님 눈을 못 봅니다.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 멋있으신데요? 그쵸, 프로님? 오, 아, 감사합니다. 느낌 있다. 여러분, 느낌 있죠? 아니, 근데 요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님들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별스타그램? 맞아요. 인별그램. 어머나, 인별그램도 그렇고요. 너튜브도 그렇고요. 보면 채찍질하는 그런 연습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보면요. 루키루키 연습 도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쵸. 유명한 프로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참 부족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조금이라도 좋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먼저 요거 메가휘 받았어요. 그래서 네. 집에서 써봤어요. 네. 집에서 못 쓰니까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써봤어요. 네. 동네분들이 다 쳐다보세요. 맞아. 근데 쳐다보시는 게 제가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저거 어디서 났지? 맞아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집 앞에서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어떻게요?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뒤로 체중이동 느끼면서 다시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체중이동 느끼시고 백스윙 탑 가서 출렁하면 출발이에요. 팔꿈치는 왼발 쪽으로 왼발 쪽 들어와 줘야 되고 채찍질은 어디서요? 왼발 왼 허벅지 앞에서 촤. 이걸 어떻게 이어서 해보면 휘두르고 올라가서 촤. 와. 한 번 더 휘두르고 올라가서 촤. 이런 느낌을 해보시면 이게 연습장에서 먼저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내 그날의 연습장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라운딩 가면요. 네. 첫 톨에서 그렇게 허리 아프지 않아요? 첫 톨에서? 왜냐면 잘 쳐야 된다라는 게 첫 톨에서 저는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분명히 힘 빼고 그쵸. 쳐야 되는데 그냥 전 저는 힘이 진짜 세거든요. 아까 보셨죠? 저희 맞습니다. 다 쓰러지는 거. 다 쓰러지는 거 네. 봤어요. 전 바람을 일으켜요. 근데 첫 돌에서도 그렇고 그냥 라운딩 계속 즐기시면서 5번, 10번 정도 빈스윙 하고 치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 빈스윙 하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빈스윙 하시고 치시면 몸에 필요 없는 힘 빼시면서 정말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임팩트를 느끼면서 이렇게 착 하고 던지면서 프로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 프로님 귀갓길 생중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아마 우리 또 네.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프로님이 또 자세 보여주실 텐데 아까 프로님이 그러셨거든요. 탑에 갔을 때 출렁거림을 느낄 때 출발. 왼발로 네. 출발. 힙힌지 걸렸던 거 똑같이 돌아오면서 출발. 이거를 우리가 연습하러 갔을 때 하나하나 내 백스윙 지금 어딨지? 지금 내 힙인지 어디까지 됐지? 내 체중이동 어디 됐지? 네. 이걸 느끼면 스윙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왜 우리 그러잖아요. 공은 생각 없이 칠 때 제일 잘 맞는다고. 그래서 이 메가휩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시켜놓은 나의 리듬을, 나의 밸런스를, 나의 체형에 맞는 스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메가휩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주변에 제가 남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닌데 남성분들 오늘 비도 왔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비 오면 꼭 우산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저 보셨나요 혹시? 밤에 그리고 또 이렇게 술집 많은 데 있잖아요. 맞아요. 술 이렇게 알코올 한잔 하시고 나와가지고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혹시 성희님 저 따라다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요. 왜 그러시는 우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남성분들 들으셨죠? 네. 우리 성희님처럼 생각하는 여성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 이상 우산으로 우리 빈스윙 하지 말고요. 우산으로 연습스윙 하지 말고요. 네. 집 앞에서 당당하게 메가휩으로 연습스윙 해보시고 네. 연습장 가셔서 당당하게 메가휩으로 연습스윙 해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밸런스 잡혀있고 리듬이 살아있는 채찍질할 수 있는 나의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도어를 저희 집 근처에 인도어 가까운 데 있거든요. 네. 인도어에 가져갔더니 주변에서 뭔가 진짜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쑥스러운,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나 이런 걸로 연습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 나는 메가힙으로 먼저 연습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근데, 느낌으로. 네, 왜냐면 제가 레슨 받을 때도 그렇고 그냥 로프 밧줄 같은 걸로만 연습을 했는데 사실 저희 클럽 자체가 헤드가 달려있는데 밧줄로 그게 빈스윙의 느낌이 오냐고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희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연습장 가서 어떤 자세를 보여줬는지 성희님이 직접 한번 메가힙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이거 하면 아, 또 다 전화번호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왼쪽으로 갔다가 근데 성희님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왜요? 우리 방송 전에 연습생 해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 프로님한테 확실히 원포인트라도 아, 네. 받아보니까 네. 달라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레슨 받으실래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메가힙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메가힙이에요. 오. 그게 아니, 바로 메가힙의 힘입니다. 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 혹은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 그냥 연습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저는 사이드에 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아, 제 좋죠. 자세를 체크하기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성, 여자이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네, 좀 멀리 나가는 거 중요한데 그거 이제 버렸고요. 좀 예쁜 자세로 좀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맞습니다. 메가힙이에요. 메가힙. 우리 성희님의 우리 예쁜 자세 그리고 네? 예쁜 성희님을 만들어준 메가힙 오늘 루키루키의 제품들 함께 네. 가격과 혜택 먼저 알아보도록 아, 가격과 혜택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루키루키에서 준비된 메가힙 요거 원래 가격보다 한참 내려와서 11만 9천원이라는 가격에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또 있죠. 두두두. 비거리 휩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거리 휩은 79,8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 트라이 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39,8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는 게 네. 5만원 상당은 이제 무료 배송이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라이 휩이나 네. 비거리 휩보다는 사실 메가 휩으로 한 번에 다 잡으실 수 오, 있는 맞아요. 한 번에 밸런스, 리듬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우리의 몸의 이 스윙의 자세를 자세. 체크할 수 있는 네. 요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게 가격적인 부분이 11만 9천원에서 사은품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3만원 상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선이 10만원이 딱 떨어지잖아요. 10만원이 딱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도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만큼은 메가휩으로 최대 혜택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라이브 혜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제품 구입하시면 당연히 무료 배송인데 5만원 이상 구입하실 경우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트라이 힙만 구입하실 때는 3,000원의 배송비가 붙는다는 맞습니다. 거. 아, 그럴 거면 저는 메가힙 구매할게요. 그래서 오늘 메가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메가힙 얼마라고요? 11만 9천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한참 내려와 있고 네. 거기에 플러스 두 번째 이벤트 뭐죠? 두 번째 이벤트 구매 인증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이 치키닝 교정기나 그리고 이제 로프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상당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가는 10만원이 깨져요. 그래서 오늘만큼의 연습도구를 찾고 계셨던 분들 내 연습도구 가지고 있던 게 앞부분이 고리가 너무 꼬여서 한번 치고 한번 휘두르고 바꿔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헤드 무게처럼 느끼면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 카본 샤프트 연습도구 찾으시는 분들 쫀쫀한 그립 찾으시는 분들 네. 모두 다 오늘은 메가휩으로 11만 9천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키루키 방송이잖아요. 네. 루키루키 키워드 포함해서 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들 무려 5분 추첨을 통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릴 건데요. 요즘 아직은 가을이 왔다라고는 하지만 더워요. 맞아요. 오늘 더위 먹을 뻔했잖아요. 지금도 땀납니다. 그래서 시원한 커피 하나 가지고 우리 연습하러 좀 갑시다. 왜냐면 맞아요. 이제 날 좋은 가을이 오는데 라운딩 나가야 되는데 그쵸. 연습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직장인 골퍼분들의 애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퇴근하고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연습하러 또 내 발품 팔아서 내 돈 주고 연습하러 가는 게 쉽지 네. 않아요. 맞아요. 정말 골프에 진심이신 분들, 정말 고수이신 분들도 매일같이 연습장 가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메가힙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냥 식사하시고 잠깐 소화시킬 겸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정적으로 80타대 들어오신 분들, 이제 70타대로 스텝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성님 말씀처럼 연습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연습장을 진짜 거의 매일같이 다니시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프로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입스가 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스윙 자세를 보질 못해서 그래요. 우리 성희님이 그러셨죠. 네. 나는 핸드폰 뒤에다 두고 찍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혼자 연습장 갔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혼자 가서 내 스윙의 자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타석에 영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는 우리가 퇴근하고 가면 다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두자니 네. 아 힘들어요. 그거 한 샷 치고 한 샷 확인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윙 자가진단을 메가힙으로 하시면서 공을 치시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다 할 때 메가힙 꺼내 드셔서 지금 네. 내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 부분이 올바르게 잘 되고 있는지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리듬 그리고 밸런스 올라간 탑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에 오는 이 전환 구간에 오는 이 느낌까지 네. 한 번에 메가힙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스윙할 때 연습하는 이유가 회전을 제대로 써야지 임팩트 할 때 딱 힘이 팍 써지면서 비거리 팍 나잖아요. 근데 저는 회전, 꼬임도 잘 안 쓰이는데 이 테슬이 달려... 잠깐만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 저도 사실 그게 뭔지 몰라서 힙인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힙인지가 잘 됐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채찍 소리 나기 위해서 힙인지도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 올라간 넷 백스윙의 탑의 이 모양도 올바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영상으로 체크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돈테크마님 얘기 말씀처럼 스윙도 이제 쉽게 체크해야 되는데 네. 그게 메가힙이 도와준다니까요. 보실까요, 여러분? 네. 아우 떨려. 근데 저는 처음에 프로님이 봐주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 테슬이 바닥에 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아까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닿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내 스윙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한번 가볼 건데 처음에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바운스. 와우. 누구세요? 저요. 아까 시작 전에 저예요. 시작 전에 저랑 만나신 분 맞죠? 아니 그리고 스윙 진짜 좋아하셨어요. 선홍님 제가 너무 좋았던 게요 지금 그립을 보면 제가 맨손으로 꼈는데도 하나도 안 미끄러워지고 그리고 짠짠해. 너무 쫀쫀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한 손으로도 돼요. 이게 그만큼 쫀쫀합니다. 네. 이게 왜 우리 장갑 끼고 나서는 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그립이 쫀쫀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잡히거든요. 네.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골린이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쫀쫀한, 짠짠한, 튼튼한 그립감으로 네. 실제로 내 채를 만지는 것 같은 장비빨 세운 내 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메가힙에서 느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느끼는지 한번 그렇죠. 해보세요. 미끄러움도 없이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립 부분에서부터 미끄러움을 못 느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네. 우리 처음에 자세 체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빈스윙할 때 보면 다들 똑같은 말 하죠. 빈스윙은 선수다 선수야.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저도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연습장 가서 공을 쳐보면 저는 공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나는 오늘 저 공을 우리 남성분들 비거리 포기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나는 오늘 저 공을 부셔버릴 거야. 네. 저 공을 패서 저 금을 저기 300m 있는데 맞아, 보내버릴 맞아, 거야. 맞아. 나는 마음이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바짝 들어가고 어깨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느낌인데 메가힙으로 먼저 몸을 유연하게 한번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공을 때려보니까 훨씬 저 이 공을 맞춰야겠다라는 느낌보다 이 공을 부셔야겠다 이런 느낌보다 네. 아, 내 지금 이 스윙의 리듬을 이 스윙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제가 이렇게 왁 이렇게 어깨부터 나가고 몸이 덤벼들고 힘을 왁 준 이 느낌보다 차라리 이 느낌이 맞는 밸런스감의 스윙이
훨씬 멀리 가고 똑바로 네. 가고 방향성도 좋아지고 탑의 위치부터 내 스윙의 모양까지도 훨씬 편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다 동일한 그런 스윙을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 레슨 받을 때 프로님들이 알려주시는 것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나한테 맞춰서 그냥 내가 치기 좋은 나한테 잘 맞는 스윙과 리듬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300번을 연습을 하래요. 이거 하루에? 300번을. 하루에 300번이네요. 네, 하루에 300번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전에 비거리 로프랑 다 사용을 해봤다고 네. 했잖아요. 계속 연습하면 땀이 나요. 땀이 나면 아유.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힘 빠지죠? 그럼 맞아. 내가 팔에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헤드를 던지게 된다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300번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300번.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몸에 아직 힘이 있어? 네. 그럼 계속 쳐. 네. 힘 빠질 때까지 쳐. 맞아요. 라는 말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연습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게 공을 두고 내 헤드가 달려있는 나의 드라이버로 연습을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아프고요. 갈비뼈도 아프고요. 네. 어깨도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 걸 점점 꺼려지게 되고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데 메가 휘브로 할 때는 헤드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헤드처럼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이 가죽으로 된 테슬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헤드의 무게처럼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무겁다는 느낌보단 아 이게 출렁하는 이 느낌을 오. 받아볼 수 있어서 네. 실제 헤드처럼 만들어진 이 무게추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네. 하나하나 손으로 다 엮어 만든 이 가죽 부분들까지 해서 네. 디링 고리까지 해서 네. 튼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메가 휘브로 연습할 때가 드라이버 실제 드라이버로 연습할 때보다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메가 휘브로 10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더라도 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네.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시간 알차게 꽉꽉 눌러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지금 유부 시대님 루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맞아요. 방송했을 때 비거리 로프로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저는 지금쯤 카트를 타고 가긴 했겠죠. 네. 걸어가지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디어마인드님 스윙 리듬 등 설명 쏙쏙 들어와요. 누가 설명하는 감사합니다. 게 제일 쏙쏙 들어온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성희님이 아무래도 스윙이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아, 성희님 스윙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저도 메가앱을 일주일 넘게 쓰다 보니까 저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도 연습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실제로 연습장 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세가 저절로 내가 어디서 힙힌지가 되고 어디서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어디에 와서 전환 동작이 이루어지고 언제 출발하고 팔꿈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껴보니까 어디서 빠지는지도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요? 한 번에 메가 힙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 방송하고 나면 골프 되게 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당장. 그죠? 당장. 아까 성희님 네. 자세 진짜 그 처음 저랑 방송 시작 전에 보여주셨던 건 아예 다르거든요. 그 잊어주세요. 오늘 가보세요. 진짜. 잊어주세요. 오늘 가보세요. 아니 근데 메가힙도 좋은데 저희가 오늘 그 외에 두 가지 상품을 더 준비했잖아요. 네. 한 번씩만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주력이고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저 우리 고객님들이 루키 얼마나 다양한 제품이 있고 다 얼마나 진짜 기깔나게 연습하기 좋은 도구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 네. 하나 그리고 요거도 이제 또 저희 효자 상품들이죠. 네. 트라이 힙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로 끝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채찍질의 느낌을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트라이 힙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네. 동일하게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숏으로 네. 사용해서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롱으로 되어 있는 거 저희 프로님이 사용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롱으로 된 비거리 힙, 트라이 힙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자세에서 이 탑의 위치와 팔꿈치가 언제 들어가는지, 힙힌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출발은 언제 하는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유서건 프로님이 트라이 힙 롱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세 너무 좋으시죠? 멋있다. 안 그래도 프로님들은 원래 좋으시지만 네, 프로님들도 이렇게 자세를 연습을 하시잖아요. 연습하고 네. 확인하고 꾸준한 노력이 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삼겹살님 꾸준한 노력 연습 과정이 프로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유성원 프로님도
트라이 휩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프로가 되신 게 아니신가 아니,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네. 선홍님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메가 휩이랑 이 비거리 휩이랑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비교를 해보시면 네. 길이감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카본으로 되어 있는 이 샤프트의 길이와 네. 그리고 뭐 물론 샤프트 드라이버 샤프트는 조금 더 깁니다. 하지만 이 테슬 부분과 헤드 부분이 드라이버처럼 혹은 아이언처럼 이게 지금 사실 샤프트 길이 자체는 한 7번 아이언 정도 되지만 네. 이 헤드에 있는 테슬 부분 때문에 드라이버 연습으로도 너무 좋고요. 네. 비거리 휩보다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네.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보실까요? 네. 그립 다르죠. 그립의 쫀쫀함이 달라요. 그립의 쫀쫀함이 다릅니다. 우리 장비빨 세우시는 분들 여기 모여라. 모여라. 그립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골프 프라이드 그립 여기 있습니다. 네. 다르네요. 그렇죠. 쫀쫀함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메가 휩으로 11만 9천 원이라는 가격으로 메가 휩 만나보시면서 네. 무릎에서까지 누려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비거리 휩은 얇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려요. 이걸 왜 얇게 만든 거예요? 너무 궁금해.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제가 개발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본 네. 결과 메가 휩이 아무래도 전체 아니 궁금하게 맞아요. 못 참아요. 맞아요.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희님이 자세가 점점 좋아지나 봐요. 궁금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내가 여기서 이 자세가 맞나? 네. 내가 여기서 던지는 게 맞나? 하는 궁금증들 때문에 골프 맞아요. 자세가 더 예뻐지신 게 아닌가. 제가 선홍님한테 오늘 일찍 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연습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아까 연습할 때는 진짜 네. 둘 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방송 준비한다고 몇 번 휘둘러보고 방송 네. 중에 조금 휘둘러봤다고 네. 자세가 훨씬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이님 한번 보시죠. 여기. 비거리 입으로 메가 입으로 메가 입으로 가셔야죠. 오케이. 한 방에 해결하셔야죠. 예썰. 리듬, 템포, 밸런스, 백스윙 탑의 위치 그리고 내가 힘을 주는 구간까지 이렇게 한 번에 힘 있게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허리가 안 아파요. 제가 여러 번 치다 보면 힘이 진짜 세다 보니까 허리, 갈비뼈, 팔꿈치, 엘보 진짜 다 아팠거든요. 아프지 않기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라운드 이제 슬슬 다 나가잖아요. 이거 하나씩 갖고 나가면요. 이거 인기냐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진짜? 네. 그죠? 우리 성희님 딱 라운드 나가셨다고 생각하고 1번 홀입니다. 공 있어요 지금. 드라이버 쳐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얘들아, 이 뒤에 있는 백에서 꺼내서 뒤에서 있는 백에서 꺼내서. 야, 사진 좀 찍어줘. 자. 잠깐만, 나 공 치기 전에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돼. 응, 나 다치면 안 돼서. 야, 성희야, 너 뭐 했어? 아니. 메가힙했어 해야죠. 메가힙했어. 메가힙했어. 선홍아, 너도 한번 해봐. 아, 내 순서 아직 좀 남았지.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알겠어. 자, 나 이거 오늘 드라이브 잘 맞으려나 이게.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메가힙 이거 가지고 오길 잘했다. 성희야 괜찮아? 어때? 선홍아, 근데 너 진짜 프로 같다. 왜 웃으면서 얘기해? 아니. 조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줄 수 있어? 너무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가힙 사용하실 때 집에서 집 앞에서 사용하실 때 혹은 연습장에서 사용하실 네. 때도 그냥 휙휙 내가 체중 이동 느껴보고 그다음 백스윙 탑 여기 힙인지 우리 프로님이 네. 아까 말씀하셨죠? 힙인지 갈 때까지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때 출렁이거든요. 이때 출렁. 이 출렁 때 출발 팔꿈치 어디로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네. 왼발 앞에까지 오는 느낌으로 네. 해서 가보겠습니다. 백스윙 탑 이렇게 제가 원래 이쪽 엉덩이 빠지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메가 힙으로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져요. 엄청 빠지는데요? 자연스럽게 빠져요. 자연스럽게 난리 난다 진짜. 와. 저희 진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운딩? 어떻게? 280 갔어요. 근데 실제로 비거리 드라이버 잘 맞으면 얼마나 갔어요? 잘 맞으면 저요? 네 비밀로 하면 돼. 아, 알려주세요. 진짜. 솔직히 제일 잘 맞았을 때. 제일 잘 맞, 평균적으로 한 200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서는요? 스크린에서는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어. 250 뭐 뭐예요? 아니요. 확인할 길 없죠. 네. 저 250 나와요. 알겠어요. 아, 근데... 사실은 진짜 한 230 정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라이버 칠 때 진짜 공을 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장 가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친구들이 네. 그래요. 야, 공 부서지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게 제가 힘만 주고 엄한 데서 힘을 주고 자세가 안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을 많이 들여서 공을 쳤어야 됐는데 메가힙은 우리 성인님이 말씀해 네. 주셨던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허리 힘이 아프지가 않다 보니까 네. 내가 생각한 힘보다 리듬으로 치기 때문에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리듬이 생기고 네. 그러면 밸런스가 잡히고 그러면 백스윙 탑의 위치가 편안해지고 올바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트렌디한 채찍 스윙을 촥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전 하다 보면 막상 클럽을 잡으면 네. 캐스팅이라고 하지. 엎어 치는 게 캐스팅. 이거. 그러면은 이거 엎어지는 건? 그죠. 엎어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스쿠핑 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용어를 잘 아세요? 저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힙핀지가 뭔지 알지만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알죠. 골프는 인생이에요. 알죠. 한 평생 내 몸을 나와 함께 한 내 몸이지만 말 안 듣는 게 골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메가힙으로 연습장에서 한두 번씩만, 다섯 번씩만, 열 번씩만 하시다 보면 우리 디어마인드님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채찍 스윙이 자연스럽게 완성됐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추석이고 주변에 명절 라운드 가셔야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골프를 요즘 너무 많이 치시는데 맞아요. 저는 색다르게 추석 선물 세트 이제 지겹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겹잖아요. 그동안, 지겨워요. 맞아요. 맨날 똑같아요. 뭐 너무 감사하죠. 과일, 고기, 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면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저는 골프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진짜. 막상 나가면 좋은 공기 마시죠. 내가 내 두 발로 잔디 걷죠. 친구들하고 하하호호 그늘집 가서 또 먹는 건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 진짜 주는 저도 그리고 받는 친구들, 지인분들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명절 선물로 만약에 양가 어르신들이 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네. 양가에 같이 공평하게 선물해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희 감독님께서 그만큼 우리는 연습에 매진을 해야 한다. 네. 스크린에서 230 가는 것처럼 필드에서 나가려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그게 메가힙과 함께라면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일체감 있는 알아서 만들어지는 나만의 스윙이 채찍 스윙이 생기게 된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가격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루키루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메가힙 11만 네. 9천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메가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리듬감 있는 스윙, 밸런스 잡힌 스윙, 백스윙의 탑의 네. 위치, 그리고 힙핀지에서 출발되는 이 전환 구간에서의 채찍질하는 이 샬로잉한 스윙에서 나오는 채찍 스윙, 요거까지도 한 번에 다 같이 해결하실 수 있는 메가휩 오늘 네. 11만 9천 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저희 비거리 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79,8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리 휩하고 우리 메가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 뭐가 달라? 여러분 직접 보시면 압니다. 샤프트 길이부터요. 그리고 그립의 쫀쫀함까지 다르고요. 그리고 막상 치면 왜 저희가 자꾸 메가휩 하세요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올인원으로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메가휩이지만 비거리 휩도 좋다. 그래서 79,800원에 무료 배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준비되어 있는 제품 루키루키의 트라이 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9,8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루키루키에서 아주 효자 상품이에요. 잘 나가요. 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5만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이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기회에선 연습 도구를 찾고 계셨다면 요 트라이 휩보다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메가 휩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메가힙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루키루키의 골프 연습 도구들은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없어도 나가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없어도 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메가힙 네. 세워두면 여기 이제 트라이힙 이렇게 세워두면 네. 얘네 이렇게 얘네만 출연해도 원래 나가요. 잘 나가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트라이힙의 라텍스 솔 부분 혹은 이 메가힙의 이 가죽으로 된 테슬 네.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오늘은 요거 트라이힙 빼고 네. 메가힙으로 너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go! 가격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 네. 더군다나 5만원 이상일 때 무료배송이다 보니까 메가힙으로 한 번에 해결하시면서 배송까지도 네. 한 번에 배송비도 한 번에 해결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혜택에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무료배송 당연히 해드리는데 5만원 이상 구입하실 경우 무료배송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구매인증 이벤트 구매하신 네.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인증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거리 로프 라이트라고 비거리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프 형태의 골프 연습 기구를 또 보내드리고 플러스 네. 그 다음 치키닝 교정기라고 네. 손목 부분에 밴드 들어가 있고 공이 있어요. 네. 이거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치키닝 되는 구간이 원래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키닝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치키닝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붙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이 치키닝 교정기는 손목에 붙여두시고 쭉 밀어주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손목 밴드를 요게 원래 손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쯤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상태로 내가 신경을 네. 쓰고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편하게 치키닝을 교정하시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근데 사은품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네. 구매인증 지금 구매만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네. 구매인증도 꼭 남겨주시길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선홍이 저희가 네. 치키닝 교정기도 써봤고요. 뭐 로프도 써봤고 그쵸. 그리고 메가힙부터 시작해서 트라이힙 다 써봤잖아요. 네. 치키닝 교정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메가힙이 계속 스윙 연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리돼요. 그래서 요거 메가힙 구매하셔서 네. 구매인증 남기신 다음에 저거 치키닝 교정기는 우리 아이들 주시거나 혹은 친구들한테 네. 선심 쓴 척. 3만 원이야. 야 선물이다. 같이 연습장 가셔서 야 너 너무 심하더라 치킨이.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선물처럼 주셔도 되고 네. 메가힙은 내가 쓰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생각보다 3만 원 상당의 제품도 구매인증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메가힙의 체감가는 10만 원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만큼은 메가힙으로 연습 도구를 찾으신 분들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세팅 이벤트 다섯 분 뽑기로 했잖아요. 진짜? 언제 뽑을까요? 지금 뽑아볼까요? 당첨자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 참여 루키 포함해서 발표하셨군요. 언제 발표하셨어요. 어머나. 루키 포함해서 채팅 활발하게 해주신 분들 다섯 네.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는데요. 밤양갱님 축하드리고요. 국민삼겹살님, 돈테크만님, 핫도그도그님, 네. 유부시대님 다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사실 구매 여부 떠나서 이렇게 저희 루키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소통도 해주시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힘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커피 받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커피 한 잔 꼭 들고 연습장 가실 때 네. 메가힙과 함께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맞습니다. 우리 성희님 스윙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성희님 오늘 메가힙으로 갈고 닦은 마지막 우리 성희님의 스윙 한번 근데요 이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요 우리? 더 네. 하시죠 그러면 연습? 그럼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저 아직 안 갈 거예요. 대표님 저희 이거 스윙하고 더 스윙 연습하다 가겠습니다. 어떡해요? 어드레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스윙 반동 줬다가 근데 진짜 좋아졌어요. 이거 이번엔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메가힙으로 골프 연습을 하라고 네. 했더니 포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님, 자, 저도 제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쓰시기에 전혀 뭐 부담감 없이 네. 연습장에서 그냥 공 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는 그냥 공 하나 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내 공 컨디션 지난주에 잘 맞았었던 내 공이 돌아왔나 느껴보시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요? 이렇게 트라이힙 뒤로 나오셔서 아니 이 메가힙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채찍스윙 어떻게요? 여기 위에 출렁할 때 출발, 출렁할 때 출발. 이 느낌 그대로 출렁. 이렇게 올라가서 출렁.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았나요? 저희가 로프도 네. 많이 써봤는데 로프가 저는 잘 못해가지고 막 뒤통수 여기 맞고 막 뒤통수 볼 맞고 난리 나요. 등 맞고.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그쵸.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연습 도구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실제 샤프트와 그립과 그리고 무게감을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성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당탕탕 연습 성이 말고 네. 메가 휘브로 네. 메가 휘브로 메가 성이 메가 성이 네.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만이 살 길, 연습장 가서 매일같이 연습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스텝업을 위해서 메가 휘브과 함께 나의 스윙을 입스가 오지 않도록 네. 항상 체크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잖아요, 도구가. 물론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아 우리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선고에 다 닿아요. 저도 집에서 못하는데 그래서 아 이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 말씀드렸죠? 정말. 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놀이터에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은 게 보는 눈빛들이 어우 저 청년은 뭐하나? 이게 아니라 갖고 싶다. 저거 어디서 났지? 네. 저거 탐난다. 네. 라는 느낌이 분명히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하면서도 아 루키루키 메가힙 루키루키 메가힙 괜찮다 루키루키 메가힙 괜찮다 하면서 연습했거든요. 네. 진짜로 그만큼 여러분들의 스윙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고 나의 자세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고 다음 라운딩 때 친구들 드라이버 친구들 아이언 내가 다 이겨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신감을 네. 메가힙과 함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PGA 선수님들 그리고 LPGA 선수님들도 다 채찍질하는 연습 샬롱하게. 방법으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들 너무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메가힙이 전반적인 연습 그 연습 방법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고 나만의 스윙,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줘요. 섬홍님께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셨던 이 메가힙과 뭐 또 다른 제품들도 많았었지만 저는 네. 특히나 메가힙이 좋았었던 이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죠. 나만의 리듬, 나만의 템포, 나만의 밸런스, 나의 백스윙 탑의 위치 확인까지 할 수 있으면서 샬로한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내 허벅지 왼쪽 허벅지 앞에서 네. 잡아채는 채찍 네. 스윙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 연습 도구가 네. 저는 제가 기존에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연습 도구를 쳐다도 안 보게 됐어요. 메가힙 네. 때문에 진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D자형 고리 때문에 앞에 헤드 부분이 꼬이지가 않다 보니까 네. 리듬 템포 요거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메가힙으로 내 백스윙의 탑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메가 휘브로 출발하는 전환 지점을 찾아보시고 메가 휘브로 우리 메가 메가 휘브로 네. 나의 밸런스를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연습할 때도 너무 편하고 다치지 않고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내가 더 연습에 매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끝까지 메가 휘 추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네. 프로님께서 이 저희 메가힙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그쵸.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구력이 예뻐요. 30년이잖아요. 30년 넘으셨죠? 네, 30년 넘으셨는데 그 구력을 가진 우리 프로님께서 계속해서 골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개발하고 만든 게 메가힙이에요. 맞습니다. 특허 이게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연습 도구들 많거든요. 네. 나의 체와 비슷하게 생긴 연습 도구들 많아요. 혹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받았나요? 특허 인증 됐나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가힙은요. 특허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전문성이 넘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헤드의 이 가죽 부분도 테슬 부분도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실제 약간 헤드를 느끼는 그 출렁일 때 그때의 느낌이 전환 시작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헤드라고 느껴보시면 헤드를 뿌리는 채찍질하는 그 스윙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습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대충 만들어도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 안에 무게가 그냥 쇳덩이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전혀 다르죠.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죽이 고급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로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희님이 추석 선물로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와 왜요? 진짜 양가 어르신들 선물해드리면 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도 치시고 네? 뭐 삼촌도 치시고 하시는데 네. 저희 아버지 선물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물해보실 분들 혹시나 네. 아직 추석 선물 못 고르신 분들은 그냥 내 연습 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로도 해보시면 진짜 좋은 선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메가 힙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트라이 힙이나 비거리 힙도 너무 좋지만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메가 힙이 가격이 11만 9천 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혜택도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5만 원 이상 되면 무료배송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메가 힙도 무료배송을 가는데 플러스 우리 구매인증 이벤트 참여하셔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3만 원 상당의 사은품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네. 메가 힙을 나의 스윙에 자신감을 찾아줄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이 메가 휩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10만 원 뚝 떨어지네요. 오늘만큼은 메가 휩으로 메가 휩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꿈속에서 메가 나올 것 같아요. 메가 휩으로 연습 연습해서 아 못 살아. 실제로 우리 연습장에서도 실제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네. 메가 휩을 그만큼 메가 휩을 이렇게 하셔서 진짜 연습 때처럼 내 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네. 이 메가 휩 10만 원 정도에 되는 돈 아깝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잘 투자했다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가을은 여러분 빈 스윙 연습 많이 하시고 저희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또 조금 더 즐겁게 골프 즐기시면서 진짜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루키루키에서 한층 더 저의 스윙의 자신감을 한번 찾아보고 네? 메가 힙을 통해서 한층 더 내가 성장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연습 도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루키루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선웅이었고요. 저는 골프 여신이 될 윤성희 쇼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가 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 손목에 얹어주고 눌러주고 던집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접고 스타트 동작은 어깨와 전신의 긴장감을 풀고 릴렉스하게 앞으로 갔다가 반동을 주고 던지십시오. 출렁 거릴 때 왼발 디디고 연속 동작 가겠습니다. 아, 출렁 거릴 때 디디고 백스윙을 하고 왼발 디디고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프스윙.